안녕하세요. 국내 경기 분석만 10년차 스포츠 피카츄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카츄 분석방에서 분석 자료와 추천 경기 그리고 매일 최종 조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톡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생각하는 구겨 분석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경기별 초안 분석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배팅에 도움되실 겁니다. 첫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두산 대 삼성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최원준은 직전 등판에서 호투로 승리 투수가 됐지만 그 전 3경기는 11이닝 동안 16점을 내주는 약진을 보였다. 홈에서 삼성 상대로 피칭이 강했으나 두산 상대는 약점을 드러냈다. 원태인은 올 시즌에서 리그 정상급 에이스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두산 상대에서는 약점을 보였다. 이 경기는 투수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는 삼성 승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롯데 대 키움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전날 롯데는 3대6으로 패배했는데 박세용이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했지만 구원 투수들이 연이어 털렸다. 롯데는 최근 5연패 중이고 키움 상대로도 올 시즌 5전 전패를 기록했다. 하지만 키움은 최근 7연패 중이었지만 롯데를 상대로 2연승을 거뒀고 타선도 회복 중이다. 저는 키움 승을 생각합니다. 초안픽 먼저 확인하시고 추천 경기 또는 경기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거나 구독 알림 설정 해두셔야 오후 4시에 추천 조합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 시간이 부족해 영상 업로드를 못하고 분석 가족방에서만 픽업해드리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NC 대 LG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NC 선발 하트는 훌륭한 투구력과 뛰어난 탈삼진 능력을 보여주며 지난달 LG 상대로 고전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높은 기대를 할 만하다. 반면 LG 선발 임찬규는 올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특히 NC 상대에서는 약점을 드러내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예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는 NC 승을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기아 대 KT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내일은 현재 리그 최고 에이스로 평가되며 ERA와 다승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T 상대로 좋은 피칭을 선보였으며 오늘도 그의 좋은 피칭이 기대됩니다. 반면에 KT의 엄상백은 ERA 랭킹에서 꼴찌에 해당하며 패전 부문에서도 최다 패전 부문 1위입니다. 내일과 맞대결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경기로서 양 팀의 득점과 타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아 승을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한화 대 SSG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한화의 특급 루키 황준선은 직전 등판에서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의 회복 가능성은 가늠하기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동료들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날 6-1로 앞선 경기를 7-8로 역전패를 당한 한화는 연승 기회를 날렸으며 SSG 상대로도 올 시즌 4연승을 기록하다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SSG 선발 오원석은 꾸준한 피칭을 하고 있으며 전날의 역전승으로 팀 분위기가 상승한 것도 연승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SSG 승을 생각합니다. 더욱 빠르게 경기 분석글과 올킬픽 받아보실 분은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가족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올킬 조합 필요하신 분은 아무런 조건 없는 제 정보 소통방 편하게 들어오세요. 오늘 제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너 댓글 한 개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